순천만 국가정원을 계기로 정원형 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변 공간에 시민들의 쉼터가 되는 작은 정원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 왕조 2동의 지복로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1.8km의 도로 정류장 주변에는 크고 작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도로변에는 도심 속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녹음이 짙은 나무와 산책로, 체육시설까지 만들어져 주민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먼저 휠체어가 있어서 좋고,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더욱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밤이 되면 또 부부끼리 어선도선 손을 잡고 걷는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인도는 상막함을 걷어내고 꽃길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처럼 보행자 중심의 웰빙로를 만드는 녹색 디자인 시범거리 사업이 순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로 인해서 시민들의 사무질을 향상시키고 영양 편백숲을 연결한 생태축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자치단체가 조성한 도로변 녹색 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사후 관리에 나선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에서 조성해 준 정원을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 속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 도심 곳곳을 정원과 연계하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